인간의 상징, 후지산. 300년 이상 고요히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지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후지산 일대의 지진 횟수가 네?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번 열도에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후지산의 기지개를 날리는 각종 징후들. 세계를 뒤흔들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후지산 폭발. 스펀지 스페셜, 후지산이 폭발하면. 2012년 6월 8일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는 일본 내각부와 기상청 관료, 화산 전문가 등이 참석한 후지산 화산 방지 대책 협의가 열렸습니다. 작년 동일본의 대지진이 후지산에 폭발을 가져올 수 있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지진 후 동일본 20곳에서 지진이 잦아지거나 지표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수도권의 지진이 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작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속화된 후지산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3년 후인 2015년까지 후지산 폭발에 대비한 피난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 2011년 3월 11일 오후 진도 9.0 이상의 지진이 동일본을 휩쓸었습니다. 1995년에 일어난 한신 대지진의 180배 위력. 일본의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되며 2만 5천여 명의 사상자와 496조 원의 금전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 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4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 방사능 누출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올 봄부터 후쿠시마 근처 주민들의 SNS에 올라오고 있는 후쿠시마의 풍경 사진은 마치 방사능의 영향으로 붉게 변해버린 체르노빌의 붉은 숲을 닮아냈고 후쿠시마에서 200km, 즉 서울과 대전보다 더 멀리 있는 도쿄에서도 기형 동식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방사능이 일으키는 각종 재해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고발성 블로그까지 등장했는데 설득 끝에 블로그 주인인 누마우체 미코시와의 인터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스와 미디어와 일체 語らないように なってしまって、それが結局嫌だったので。 원전 사고 후 몸에 변화가 있습니까? まずしびれですね。いろんなところにできます、しびれというのは。 노마우치 씨는 사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수프가 온몸을 덮고 멀쩡하던 치아가 몽땅 빠지는 등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으십니까? 아스완도에 노트와 고고노 교인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방사능 폐수가 대부분 바다로 유입되어 바닷물에서 기준치의 750만 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사되고 미국에서 잡힌 참치에서 세슘이 발견됐다는 뉴스까지 보도돼 우리나라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후지산의 폭발을 앞당기고 있다는 또 하나의 화두. 작년 12월에 찍은 후지산의 사진과 올해 1월의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불과 한 달 사이에 만년설이 거의 녹아버렸는데
그 이유가 마그마의 온도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규모 9.0 전후의 지진은 작년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해 모두 6번이 일어났는데, 동일본 대지진 전에 있었던 5번 모두 지진 발생 3년 안에 근처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 근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1707년에도 분화 49일 전 규모 8.6의 지진이 발생해 2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평행이론. 9세기 일본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었던 장소와 최근 몇십 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장소가 모두 일치한다는 것. 진짜? 9세기와 1983년 도카이 중부 지진 지역 일치. 9세기와 1983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즈제도 화산 폭발 사실 일치. 9세기와 2000년 도토리현 서부 지진 지역 일치. 9세기와 2004년 미가타 지진 지역 일치. 마지막으로 9세기 적한 산립부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지역까지 일치. 이제 남은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후지산. 일각에서는 9세기에 후지산이 폭발했으므로 이번에도 역시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후지산 분화 관련 연구 전문가인 유큐 대학의 기무라 마사아키 명예 교수도 2015년에 후지산 분화를 예견했습니다. 후지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도쿄에도 최고 10cm의 화산재가 쌓여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암석이 인근 건물을 덮쳐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후지산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은 13만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한 도로와 비행기 운항이 마비되고 누전으로 인해 108만 세대가 정전되는 등 피해액이 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유럽 경제를 삐끗하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내 항공기 운항이 마비되고 전 세계 항공편의 29%가 결항되는 등 피해액이 최소 1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유럽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에서 날아간 화산재가 남부 유럽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유럽 전역의 상공을 뒤덮었음은 물론, 심지어 멀리 떨어진 아시아 곳곳에서까지 화산재가 발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큰 자연재해로 기록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쯤에서 드는 의문, 우리나라는 과연 화산 폭발 안전지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최북단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백두산의 폭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0년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2016년쯤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더 많은 철광석을 캐야 하며 백두산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의 주택은 철거해야 한다. 학계에서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백두산의 위성 사진에
화산가스 성분인 이산화황이 분출된 모습이 찍혔고, 둘째로 몇 년 사이에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칼데라호 천지가 7cm 높아졌는데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 지표면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드는 근거는 빈번한 지진입니다. 2002년 이후 백두산 근처에서는 한 해 250여 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땅이 벌어진 틈으로 천지에 있는 거대한 양의 물이 흘러들어갈 경우 마그마와 만나 큰 폭발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설의 마지막 증거는 네모이다. 아, 너무 어렵다. 야. 백두산 화산 폭발설의 마지막 증거는 뱀의 이동이다. 2011년 백두산 일대에 서식하던 뱀 수천 마리가 갑자기 떼지어 백두산을 떠나는 사건이 중국의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습니다. 2008년 쓰촨 대지진 전에 나타난 두꺼비 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뱀이나 두꺼비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이상 행동은 자연재해가 닥칠 것에 대한 전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백두산은 폭발할까요? 그리고 부지산은 폭발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본. 부지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리상으로 근접하니까 아무래도 무언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타격이 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화산재 같은 거랑 오지 않을까? 지진, 해일 그런 거. 크게 일어나서 막 지축이 뒤흔들려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인터넷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많은 인명 피해가 있겠죠, 우선 재산적 피해도 있을 거고. 부지산이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조금 편습형 재해 있기 때문에 화산재가 날라오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현무암질 마그마로부터 분화된 화산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면서 다 땅에 떨어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지산이 폭발해도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화산재의 양은 아주 적다는 의견.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에 화산재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나 남풍이 부는 경우에 후지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일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농산물이나 축산업, 수산업, 그다음에 정밀산업에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항공 부문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백두산 폭발 역시 남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두산의 폭발 기록을 보면 약 1000년 전에 그 최근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 약 1000배 세기로 폭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 시기에 따라서는 남한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년 만에 다시 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백두산. 최근 중국은 이런 백두산 자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씁쓸한 사실. 천년 전 지구 역사에 손꼽힐 만큼 큰 폭발이 있었던 백두산과 300년 전 폭발로 일본을 혼란에 빠뜨렸던 후지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단정지어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 반복되며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